안녕하십니까.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이희문입니다. 이희문 성형외과 TV는 아주 많은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눈성형의 모든 것을 재미있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. 수술 전 수술인데요. 눈매 교정 사례입니다. 눈매 교정 수술은 대한성형외과 협회에서 정식 수술명으로 인정한 몇 개 안 되는 눈성형 수술의 종류입니다. 뭐 위트임이다, 무슨 트임이다, 무슨 쌍꺼풀이다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수술이 있지만 그냥 개인적인 병원의 상업적인 명칭이다,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눈매 교정이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쌍꺼풀 수술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던 다른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. 즉 쌍꺼풀 수술을 해서 눈꺼풀에 라인이 생기면 눈이 예뻐진다, 그거는 기본입니다. 그런데 그걸 부족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. 예를 들자면 이런 분들은 지금 눈꺼풀에 라인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동자 자체가 가렸습니다. 그래서 가린 부분을 조금 더 노출시켜 준다면 이렇게 좀 더 나은 모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즉 눈매 교정이란 쌍꺼풀 수술에 눈이 커 보이는 착시효과, 즉 쌍꺼풀 라인을 만듦으로써 눈이 커 보이는 착시효과 더하기 눈동자 노출과 눈의 모양. 예를 들자면 모양이라는 건 뭐냐면 많이 떠지는 거 말고 앞쪽으로 기울었다든가 뒤쪽으로 기운 경우에 눈매가 부자연스러울 수 있거나 아니면 달라 보인다. 예를 들자면 앞으로 기울면 사납고 보일 수 있겠죠. 뒤로 기울면 우울해 보이게 처져 보입니다. 그런 것들을 앞에 중간 바깥쪽으로 구분해서 눈동자 떠지는 정도를 맞춰서 어떤 효과를 볼 것인가를 미리 계획하고 수술하는 것이 바로 눈매 교정의 원리입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눈매 교정, 처음 수술, 즉 절개를 해서 눈매 교정을 하는 그런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